블루밍님 사연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5,520원 평당가 10% 비중. 급등할 때 매수하고 지금 손실 중에 있어요. 저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아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윗골이 좀 길게 달린 캔들이 있을 때 그때 좀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가능한가요, 수익? 뭐 어차피 계속 AI나 그쪽이긴 한데 문제는 그쵸?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 쪽에 테마로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이 들고요. 아마 대주주가 솔번인가 그랬는데 지금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그거였기 때문에 원래 네.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다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대신에 최근에 의사협회랑 계속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잠깐 반짝 나왔다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로 상승했던 기간하고 보면 비슷하게 맞습니다. 단 시원하게 위로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랑 그쪽 부분 보면은 아주 낮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최근 흐름이 사실 올라갔다가 상승했다가 조정폭이 나오면서 흔들었기 때문에 반등을 지금 노리실 필요가 있고요. 5,000원이 넘어가면은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은 있긴 한데 아직은 이평선 배열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매수가 5,500원이면 이 자리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졌던데 초입 구간이긴 합니다. 단 아무래도 원격 정보나 그런 쪽 그리고 요즘은 또 AI를 접목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고점인 5,7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거기를 넘어간다면 6,000원 이상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 그리고 원격 진료나 아니면 의료 AI 쪽 뉴스가 나오면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5,000원 초반권이 안착했을 때 윗고가로 좀 가능성은 좀 열려 있습니다. 단 하단에 오늘이 최저가 자리까지 밀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4,500원 이탈하면 추세가 다시 무너지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좀 20선 안착 이후 흐름에 집중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선 안착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할 것 같고 4,500원 이탈 되는지 여부까지 블루밍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